네, 몇몇 분들께서 야, 정프로 항의한다고 유튜브가 뭐 드러나 주겠냐? 어차피 그냥 고쳐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시지 않는데 제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부터 저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을 뒤엎고 유튜브에 항의도 하고 넷플릭스에 네이버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 옳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마켓 브리핑 라이브 해외 시황 우리 미래에셋대우 투자센터 서초 WM의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의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경 잘 어울리십니다. 안경이요? 예. 네, 지금 이 안에 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은 뭐 굉장히 건조한데 이 안에는 습도 거의 90%가 돼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게 그래서 약간 미래에서 오신 분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만들어주신 분께 감사드리네요. 아, 이 시야 안경. 방송도 할수 있게 해주시고요. 네, 거의 뭐 고구려인데 네. 다 좋은데 이제 겪는지를 못한다는 게 아, 단점입니다. 그러네요. 예, 옆에가 안 보여요. 그러네요. 운전할 때. 불투명하네요, 옆에가.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빨리 눈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안경이라도 쓰고 다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국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중국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좀 오랜만에, 물론 이제 항셍 지수가 좀 빠지긴 했는데, 네. 좀 상승이 나왔고요. 약간 이제 중국 증시가 좀 그렇긴 한데, 네. 좀 정부 입김에 의해서 좀 소비주가 강했고요. 소비주. 예, 정부 입김에 의해서 좀 빅테크들이 하락을 한 아. 하루였습니다. 정부 입김에 의해서 움직였군요. 네, 뭐 이제 그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이제 좀 이벤트가 있었고요. 그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부터 좀 전달해드리면요. 네. 상해 종합지수가 0.66% 상승했고요. 심천 성분지수 1.01% 상승했습니다. 창업판도 1.44% 상승했고요. 네. 과창 50지수 0.89%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좀 좋았다고 딱 보이죠? 그리고 항셍지수가 0.44% 빠졌어요. 뭐 네. 빅테크랑 뭐 은행주들 조금 하락 있었고요. 그리고 항셍테크지수는 0.6% 상승. 네. 빅테크 하락에도 불구하고 뭐 샤오미나 뭐 순우광학테크 이런 이제 다른 기술주들 좀 네. 상승이 나와서 항셍테크지수는 또 상승 마감했습니다. 본토 기준으로 이제 거래대금 6,849억 위안. 뭐 여전히 좀 미지근해요. 네. 거래대금은. 후성광통도 이제 2억 위안 순매수로 그냥 또 약간 뭐 거의 똔똔 수준. 네. 위안화 고시환율 6.5361. 뭐 강세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뭐 아까 정치국 그 중앙정치국 회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일단 이게 뭐 전에 열린 거냐면 네. 12월 중순에서 한말 사이에는 내년도에 이제 경제 공작 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경제 공작 회의. 예, 이게 이제 세부적인 이제 경제 정책을 논의를 하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세부적 진짜 숫자가 담겨 있는 정책은 내년도 이제 3월 양회 전인대랑 정협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정책들이 나와요. 네. 그런 세부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거 열리기 전에 좀 밑그림을 그리는 이제 중앙정치국 회의가 11일 날 열렸고요. 그 내용이 주말에 좀 전해졌습니다. 네. 참고로 이 중앙정치국 회의가 뭐냐 말씀드리면 1년에 이제 4번 열리는데요. 분기마다. 그 중앙정치국이 이제 어떤 위치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참고로 이제 중국에 이제 공산당원은 한 9,200여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9,200만 명? 예. 뭐 진짜 많다. 굉장히 많죠. 네. 그렇다고 또 중국인이라고 다 공산당원은 아닌 거고 네. 함부로 가입도 잘안 되나 봐요. 그래서 보니 그 중에서 그 이제 전인대 할때 모이는 전국 대표회의 대의원이 2,287명이라고 해요. 또그 중에서 또 뽑힌 한 200여 명, 한 200, 한 30여 명 되는데 중앙위원회를 뽑고요. 아, 이때부터 이제 뭔가 권력의 느낌이 확 나네요. 그렇죠. 거기서 또 25명을 뽑는 게 중앙정치국입니다. 아유. 뭐 굉장히 이제 높은 분들이죠, 거기는 또. 중국을 이끄는 25명. 예, 네, 높은 사람들이라고 해야겠네. 우리나라 네. 분들 아니니까. 높은 사람들. 거기서 또 7명을 뽑으면 이제 상무위원입니다. 진짜 핵심. 네, 지금 뭐 시진핑, 리커창부터 나오는 그 7명이 네. 상무위원이고요. 그 2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네. 크게 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하나는 이제 수요 측 개혁을 최초로 언급했다고 해요. 수요 측 개혁. 개혁. 왜 이게 최초 언급이냐면 네. 그동안 공급
수축 개혁에 대한 언급은 되게 많았습니다. 네. 공급 과잉 산업이 많았잖아요. 중국도 뭐 철강부터 시작을 해서 석탄 이런 것들. 그 공급 과잉을 좀 해결하고 나니까 네. 구조 조정을 하고 나니까 또 이런 기업들이 또 최근에 랠리도 한번 했었고. 네. 그런데 드디어 이제 수요 측 개혁을 언급을 한 거예요. 수요 측 개혁이 당연히 그거죠. 뭐 내수 키우겠다는 거죠. 이제 뭐 네. 이제 가처분 소득 늘려줘서 이제 그런 소비력을 강화시켜주고 공급 측 개혁은 조금 뭐 구조조정이라면 수요 측 개혁은 아예 그냥 부양을 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뭐 소비 부양인 겁니다. 네. 소비 부양인 건데 그 이제 중국이 이제 내년도부터 어쨌든 하고자 하는 게 쌍순환이잖아요. 네. 쌍순환인데 이제 핵심은 사실은 내순환, 내수 부양을 중심으로 네. 거기에다가 외순환,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게 쌍순환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중국은 뭐 지금 미국으로부터 압박도 받고 있고 그 내수 부양이 되게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좀 아주 미니 부양책으로 11월 19일 날은 또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네. 그 자동차 하향, 뭐 가전 하향 이게 뭐 2008년부터 보셨던 것들인데 이구 한신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있었어요. 네. 이게 뭐 대대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이제 또 내년에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구 한신이라고 하면 옛날 거 버리고 새 거 좀 그렇죠. 사라 이런 거죠. 예, 노후된 차를 팔고 새 네. 차를 사면. 근데 이제 그게 2008년에는 그냥 아무 차나 사도 됐지만 지금은 이제 친환경 차가 좀 더 포커스 돼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농촌 지역 대상으로 뭐 소형차나 소형 트럭을 샀을 때 보조금 주고 네. 또 이제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을 샀을 때 보조금을 주는 이런 정책들이 11월 19일 날 발표가 한번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소비주 강세가 있었습니다. 뭐 대표 소비주였던 뭐 해천미업이 한 4%대, 뭐 중국 국제형이 3%대 그 상승을 했고요. 해천미업이라는 데가 그 굴소스 만드는 예, 간장이랑 그랬죠? 굴소스 예. 만드는 이제 1등 회사입니다. 뭐 거의 시가총액 100조 원 정도 달하는. 이게 사실 그동안 제가 좀 나올 때마다 이런 거 조금씩 반등 나옵니다. 그런데 또 어느덧 그 전고점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소비주들 요새 좋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자동차 대표주인 이제 장성자동차 이게 뭐 SUV 왕이라고 하는데요. 1등 회사는 아닌데 이제 일종 회사는 이제 상해 자동차인데 이제 SUV 왕이래요. 그래서 이게 주가는 요새는 가장 좋았고 오늘 한 네. 7% 올랐는데 마침 이제 지난주에 중국 11월 자동차 판매량 발표된 거 보니까 12.6% YOY로 증가해서 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들 잠깐 뭐 칩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조정 받았다가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서 소비주들은 좀 오늘 분위기 좋았다. 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독점 규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건 이제 빅테크들한테 안 좋은 건데, 뭐 어쨌든 거기서 나온 이제 회의 내용은 뭐 대기업 시장 독점 규제를 이제 강화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원론적으로 했고, 그러면서 네. 뭐 알리바바 한 2.6%, 텐센트 2.89%, 메이투안 디엔핑도 한 3.8% 하락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인 그런 규제도 좀 나왔습니다. 시장의 이제 감독 총국에서요. 그 알리바바가 이제 백화점을 인수한 게 있었고 네. 텐센트의 이제 출판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미디어 회사 인수한 건이 있는데 이 인수권에 있어서 이제 얘네들 말로는 이제 경영자 집중 신고, 우리로 치면 이제 기업 결합 신고예요. 네. 그걸 누락했다고 해서 각각 한 50만 위안씩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50만 위안이면 한 8,300만 원이기 때문에 아주 큰 금액은 아니네요. 뭐 예,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 건 아닌데 경고 정도. 뭐 경고장 아니면 이제 신호탄 뭐 이 정도로 좀 볼 수 있고요. 네. 인터넷 기업들 독과점에 좀 경종을 울릴 것이다라고 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지금 보면 대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공동 구매를 니네들이 다 먹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빅테크들은 좀 약간 그 미국의 빅테크들하고 좀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정부가 의지가 있어도 네. 그거를 약간 밀어붙일 수 있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네, 네. 뭐 법리 싸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20년 질질 끌고 가서 결국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상처뿐인 영광이기도 했지만 이긴 거고. 네. 근데 이제 중국은 좀 다르죠 결이. 중국의 의지가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그래서 좀 그런 것들 때문에. 당분간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분위기는 좀 어둡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 시각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또 부동산 안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저희 이제 박수진 연구원 이제 정리한 자료에서 보니까 원래는 항상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집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 근데 요번에 이런 문구가 삭제가 되고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이라는 이제 표현이 적혀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부동산도 이제 중국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걸 좀 규제해서 가격을 잡아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는데 네. 약간 이제 소비를 증가시키려고 보니까 이것도 너무 잡으면은 약간 역효과가 날 수 있어서 그걸 건드리지 않는 정도로 조금 규제는 약간은 완화시키는 스탠스가 나왔다. 부동산 안정이라고 하는 게 그 집값을 내리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완만한 규제를 오히려 풀어주는 거예요? 약간 이제 그 전에는 이거를 좀 꺾어야 된다라는 의지에서 이제 완만하게 가는 거가 이제 필요하다. 전보다는 하여튼 조를 알랐던 목을 조금 놔준다는 거죠? 그렇죠. 약간 네. 그런 분위기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네 번째 좀 볼 거는 이제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 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어쨌든 뭐 기술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모든 역량을 집중 지원하는 거고요. 네. 어쨌든 이제 뭐 7대 인프라니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기술주들 좋다고 최근 좀 기술주들 부진한데 빅테크 말고 다른 기술주들이요. 뭐 이렇게 보면 뭐 5G나 반도체 뭐 클라우드 AI 관련주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쨌든 내년 3월 양회에서는 본격적인 지원책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중국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본토 투자하신 분들이 사실 비중이 이쪽이 좀 많이 있는데 조금 그때 정도 되면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이고 좀 선반영을 언제 하느냐 정도 좀 봐야 되겠죠.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사실은 뭐 그 큰 기업 기술 대기업들 같은 데가 원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반독점 규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큰 기업은 아닌 그 과학기술이 있는 네. 이런 회사들의 조금 더 혜택이 갈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빅테크라고 하는 뭐 네. 알리바바나 뭐 텐센트나 이런 기업들을 증동까지 해서 이런 기업들은 그런 게 없어도 알아서 사실 잘 그런 걸 개발하고 있는 회사였고 이제 그게 아니라 사실 네. 정부 지원이 조금 필요한 자생하지 않는 그런 기술주들 이 사실 정부 지원책 때문에 좀 랠리를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네. 뭐 또 그게 밀어준 정책이 나오면 또 좀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정치국회의 내용이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요 측 개혁, 또 하나가 반독점 규제로 인한 뭐 큰 네. 빅테크들 좀 약간 저 짙은 구름이 네, 깔리는 거, 그다음 부동산 안정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 강화 이렇게 큰 네 가지 메시지가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주말 새 지금 나와서 오늘 시장에 그게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혹시 그 질문들이 좀 들어서 그런데 이건 뭐 중국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 일본의 도요타 전고체 배터리 네네. 이거 관련된 얘기가 혹시 뭐 증권가에서 좀 돌아다니는 게 있습니까? 뭐 이게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네. 그 일단 저희 당사 이제 김철중 의원이 한번 요 3%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네. 전고체 배터리가 왜 이렇게 획기적이냐면 네. 일단은 터지지 않고요. 네. 부피가 작을 수 있고 안전하고 굉장히 예, 안전하면서 굉장히 큰 성능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나오면은 이건 무적이죠. 무적인데 네. 김철중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건 거죠. 자, 이게 만약에 그 지금 있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를 효율화를 해서 만약에 한 700km, 800km까지 만들었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1500km예요. 근데 무게가요 아니면 아 그 주행거리가 네. 예, 이걸 효율화해서 한 7800km까지 만들었고 네. 전고체가 1500km라고 치면 네. 1500km가 필요하냐는 거죠. 근데 그게 가격이 같으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네. 물론 나중에 그걸 또 언젠가는 그 가격을 낮추면서 하겠지만 그때 이제 김철중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가격 차이가 나면 사실 좀 많이 나겠죠 처음에 그게 네. 채택이 되겠는가라는 게 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보는 거는 네. 왜냐면 이거는 진짜 효율화를 해가지고 정말 뭐 양산을 많이 하면서 엄청나게 가격을 다운 시켜놨는데 전구체는 이제 처음부터 시작이니까 네,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도요다가 왜 네. 전기차를 안 하느냐 이건 좀 다른 데서 들은 얘기인데 이거예요 이게 보면은 전구체 배터리 지금 현대차 eGMP나 이런 거 보면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잖아요. 네. 테슬라가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기존의 내연차의 방식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만들 수는 있지만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바닥에 이렇게 깔면서. 근데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가 작기 때문에 네. 기존에 우리가 찾던 내연 기관 그 자동차에서 그 폼에서 그냥 딱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요타가 그래서 그런 이제 EV 완전 네. 전기차를 좀 안 하고 전고체로 가려고 하는 건데 네. 물론 이제 뭐 5년 뒤 10년 뒤에 이제 역사가 판단을 하겠지만 네.
그건 이제 테슬라가 이길 것 같으세요? 도요타가 이길 것 같으세요? 라는 질문이라도 좀, 질문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구체 배터리는 물론 당연히 필요할 거고 기술을 개발해야 될 거고 언젠가 우리가 쓰게 되겠지만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 생태계를 빠르게 잠식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좀 뭐 저희 뭐 김철중 의원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지금 업계에 좀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워낙 이제 전고체에 대한 관심들이 뭐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래도 하는데 일단 새로운 거는 일단 관심이 가고 그리고 또 언젠가는 진짜 우리 곁에 올 거니까요. 네, 네. 예, 뭐 항상 스터디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유럽으로 좀 건너가 볼까요? 네, 유럽 증시 보면요. 네. 일단 유럽은 일단 뭐 독일이 한 1.2% 상승 중이고요. 영국만 보합이에요. 오늘 네. 브렉시트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뭐 프랑스가 이제 뭐 1% 상승, 유로스탁스도 한 1.06% 상승 중이네요. 좀 영국만 좀 부진한 게 이제 어쨌든 브렉시트 얘기를 좀 안 들 수가 없는데 네. 이게 브렉시트 협상이 원래는 또 12월 13일이었습니다. 또 연장이 됐죠. 네. 이게 원래는요, 물론 계속 연장을 한 건데 최근 연장을 보면은 원래 10월 15일이 딱 시한이었고 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때까지 안 되면 나는 노딜이다라고 굉장히 큰 소리를 쳐고 질렀었는데 네. 당연히 안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1월 말까지 그래서 12월 13일까지 했는데 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결론만 줘야지. 이 친구들은 네. 도대체 언제 할 건지. 아 근데 이제는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미룰 수 없어요 이제 확실히. 12월 31일 밤 11시부터는요. 네. 자동 노딜이에요. 협상이 안 되면. 아, 무조건? 네, 그래서 이제 진짜 마지막이 왔고요. 똑같은 거죠. 미국의 경기부양책도 12월 26일까지 안 되면 그분 실업수당 연장이 안 되거든요. 일몰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그 가장 난자라고 했던 게 원래는 이제, 야, 이거 브렉시트 협상 안 될 거라고 했던 게 이제 하드보더 문제였는데요. 하드보더? 예, 하드보더 문제도 해결이 됐었거든요. 뭐 국경 관련된 문제? 네, 그쵸. 이게 근데 왜 안 되냐. 하드보더 문제가 뭐냐면은, 네. 아일랜드 섬에 보면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고 네? 위에는 북아일랜드 령이 있거든요. 영국령이. 네. 근데 여기가 지금은요 그냥 정말 누구나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상거래를 하고 그런 국가 국경이 없는 것처럼 다니고 있는데 네. 브렉시트가 되면 여긴 영국령이고 여기는 EU 소속 아일랜드랑 다른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아일랜드 그 섬 같은 데가 있는데 네. 거기 북아일랜드는 영국 거고 북아일랜드 예 영국령이 요만큼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아일랜드라는 국가죠. 우리가. 원래 이제 왔다 갔다 그냥 다 같이 EU니까 뭐 크게 문제 없이 하다가 네 하다가 근데 이제 네. 뭐 그냥 진짜 뭐 그 안에서도 뭐 그냥 뭐 친구도 되고 뭐 결혼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그냥 네. 자유롭게 거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관세가 딱 다른 같은 이유가 아니면 관세가 달라지니까 네.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지금 국경을 쳐버리는 순간 여기는 와르르 무너지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그 테레사 메이 총리가 원래 그 백스톱이라고 안전장치를 들고 나왔던 게 뭐냐면 야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이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냥 그 영국은 EU의 관세 동맹에 남는 걸로 한다라는 게 이제 백스톱 조항이었는데 이건 뭐 그냥 브렉시트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강경론자들이 테레사 메이를 끌어내리고 보리스 존슨이 총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이런 저런 문제가 뭐 국내 시장법인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이런 묘안이 생겼습니다. 이게 영국 본토에서요. 네. 일단 북아일랜드로 바다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북아일랜드로 갈 때 일단 거기서 관세를 매깁니다. 북아일랜드로 갈 때도? 예. 네. 일단 같은 나라인데 희한하죠. 일단 같은 나라인데 네. 왜냐면은 북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넘어가는 거는 이거는 걸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북아일랜드로 배 타고 넘어갈 때 관세를 매기고요. 네. 이게 북아일랜드 영국령에서 최종 소비가 될 때는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언제든 그 아일랜드로 갈 수도 있으니까, 갈 수 있으니까. 일단 관세 때려놓고 네, 네, 되게 묘한이죠. 북아일랜드에서 소비되는 게 확실하면 세금을 네. 돌려준다고요? 네 그런 묘안이 있었고요. 요거는 해결이 됐는데 근데 3대 네. 쟁점이 있습니다. 아, 복잡하다. 복잡하죠. 네. 3대 쟁점이 어업권, 공정, 경쟁, 분쟁, 해결, 거버넌스 요 세 가지인데요. 네. 일단 어업권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그 이제 73년에 네. EU 전신인 EEC에 가입하면서요, 영국이. 영국 이제 인근 해협에 그 다른 국가들이 자유로운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됐으니까 네.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모든 국가가 와서 싹 물고기 잡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쿼터를 배분한 거예요. 네. 영국도 자기들도 쿼터를 받고 이런 식으로 쿼터를 배분했는데 네. 자 이제는 우리 남남이야. 그럼 뭐 여기는 우리 해역이야. 우리 이제 그 네. 배타적 경제 수역이야. 이러면은 야 이거는 원래는 니네가 오면 안 되는데 그 대신 오게 해줄 테니까 우리 쿼터를 왕창 늘려줘라.
근데 이유는 한 15에서 20% 늘려줄게. 근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은 이거죠. 노딜이 되는 순간 니네는 이제 여기 못 와. 그래서 군함까지 내척을 준비해놨어요. 어선들 못 들어오게 하려고. 네. 군함까지. 근데 그러면 이제 EU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니네가 그러면 영국의 수산물 EU 수출 금지야. 그러면 서로 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되게 웃긴 게 영국 경제에서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된대요. 아, 그래요? 근데 왜 이거 갖고 이렇게 싸우느냐. 네. 약간 국경과 그런 규제, 그리고 이런 그 해역 통제권이 달린 문제 때문에 좀 싸우는 것 같고요. 하나는 공정 경쟁은 뭐냐면, 어쨌든 그 일부 품목은 EU 시장에 무관세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네. 얘네가 뭐 환경이나 노동, 세제, 물론 보조금 이런 거에서 조금 더 공정하지 않게 더 많은 보조금도 주고 이래버리면, 네. 공정무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EU는 동일한 법령 안에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분쟁 해결이 뭐냐면, 그런 게 보일 시에는 즉각 보복관세나 수출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EU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WTO가 보장하는 수준에 넘는 그런 슈퍼 자유, 무제한적 자유, 보복할 네. 수 있는 자유를 EU가 가져야 된다는 건데, 요 세 개 때문에 지금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럼 노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코로나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국경이 일단 혼란스러워지고 식량 가격이 인상되겠죠. 영국이 모든 식량을 다 재배하는 게 아니니까. 네. 금융 허브 지위 손상. 그러면서 2021년에만 영국 경제에서 한 58조 원 손실. 그리고 3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영국 재무부가 추정한 건데요. 향후 영국 GDP가 15년간 9.3% 감소. 근데 그럼 EU는 어떤 피해가 있느냐? IMF 추정했을 때 EU의 GDP는 10년간 0.7% 감소입니다. EU 피해보다는 영국 피해가 훨씬 크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큰 소리는 영국이 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약간 이제 제2의 트럼프이기 때문에, 보리스 존슨이라는 분이 이제 그 협상 전략인데, 실상은 영국이 더 급하기 때문에 조금 타결, 이런 문제를 보면 타결될 것 같다라고 네. 좀 보는 전문가들이 있고, 일단 시장의 노이즈는 가정을 해야 되되, 이게 진짜 노딜 되면 일단 시장 한번 충격을 줄 수 있거든요. 아, 우리에게도? 뭐, 글로벌 시장이. 근데 이제 EU 시장이 그렇게 큰 뭐 악재가 아니라면 아주 좀 작은 악재로 좀 치부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네. 전문가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지수만 말씀드리면요. 네. 오늘 다우존스가 0.86% 상승, S&P 500이 0.74% 상승 중이고요. 네. 나스닥 100은 0.42% 상승입니다. 오늘 이슈는 일단 이거죠. 일단 12월 11일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저녁 때 네. 그 화이자 그 나노엔텍의 코로나 백신이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12일 날은 질병통제센터에서 16세 이상에게 백신 접종 권고령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아마 백신 접종 시작될 거예요, 미국은. 이제 좀 있으면. 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 mRNA 이제 양식 의약품 탄생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그런 보도나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백신이요. 이게 이제 그 mRNA는 이렇게 좀 간단히 설명하더라고요. 설계도를 넣으면 mRNA가 이제 메신저 RNA인데 설계도를 네. 넣으면 몸 안에서 단백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그 단백질을 넣는 백신도 있고 바이러스를 넣는 백신도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나름 이제 부작용도 있긴 하지만 네. 안전한 백신이라서 이게 이제 설계도를 넣어서 몸 안에서 단백질이 생긴다는 거는 꼭 코로나 백신만 아니라 뭐 항암 백신도 향후 무궁무진하게 발전이 가능하대요. mRNA 방식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만들긴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다른 약에도 많이 적용이 가능할 것 같더라. 사실 이거를 연구는 되게 옛날부터 했대요. mRNA 방식이 너무 뛰어난 방식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정프로님이랑 이거 맞으실래요? 기존 백신 방식 맞으실래요? 되게 무식한 얘기를 해서 되게 너무 죄송한데 이게 굉장히 전문가들은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옛날부터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뭐 70돈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어려운 건데 설계도를 넣어서 단백질을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네. 모든 질병에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좀 뛰어난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하는 회사들이 일단 그 바이오엔텍이라는 회사 그 벤처가 만들어서 화이자가 키워준 거고 네. 그다음에 모더나가 이제 17일날 FDA 자문위원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큐어백이라는 회사도 상장돼 있는데 이거 이상 중이고요. 네. 트랜스레이트 바이오라는 데서도 하고 있는데 지금 일상 진입을 했는데 이건 사노피가 좀 도와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코로나 백신이 다가 아니고 네. 앞으로 이 기술을 갖게 되면 좀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할 수 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미국 시장까지 봤는데 아마 오늘 미국에서 그 백신 맞는 사진 또 한참 나올 거고 그리고 네. 나서
부작용 있니 없니 요거가 이제 오늘 내일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좀 되겠군요. 그렇죠. 뭐 네. 백악관에서 먼저 많이 했다가 좀 또 특혜니 이러면서 또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뉴스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소식까지 한번 저희가 쭉 계속 팔로우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부지런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여러분의 수고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천병에 서 계신, 맨 앞에 서 계신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오늘도 고생 대단히 많으셨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대회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